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뭐하지? 아이디 없냐? 그냥 해?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그동안 많은 요청이 있었던 하객룩, 비즈니스룩. 실패 없는 가장 무난하게 패스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셋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셋업 자켓 하나에 20만원이 막 넘어가고, 그렇다고 해서 막 결혼식이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경조사가 매일 있는 것도 아니니까 조금 돈 아까우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셋업 상하이로 20만원 미만, 거기다 플러스 15% 스토커즈 할인까지 받아왔으니까요. 추천하는 셋업 보시면서 비즈니스 하객룩 예스로 포인트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요즘에는 브라운, 베이지 계열 셋업들도 많이 입으실 텐데 그래도 제가 추천드리는 건 그레이, 네이비, 블랙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셋업을 준비했는데 하나는 촐랑 있는 셋업과 하나는 바시락거리는 셋업. 평소 미니멀한 룩도 지향하시고 뭐 셋업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다 하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건 촐랑 있는 셋업인데요. 원단감은 촉촉 부드러우면서 매끈거리면서 촐랑이고 구김도 많이 안 가더라고요. 심플한 투버튼 디자인에 적당한 세미 오버핏에 리얼버튼 소매까지. 라펠도 노치드 라펠로 적당한 크기라서 좀 어디 하나 팍 튀는 구석 없는 셋업 자켓이랄까요? 큼지막한 아웃포켓 두 개, 양쪽으로 이너포켓까지 있어서 수납력도 좋습니다. 막 결혼식 갈 때 막 이것저것 들고 갈 순 없잖아요. 거기에 247 제품은 X스몰에서 X라지까지 다양한 사이즈 스펙트럼이 나와서 원하시는 피팅감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 팬츠는 조금 더 멋들어지는 느낌으로 투플리츠 팬츠. 테이퍼드 슬랙스도 좋겠지만 제 취향은 이거예요. 앞쪽에 투플리츠 때문에 좀 풍성하고 입체적인 실루엣과 흘러내리는 듯한 느낌이 좋더라고요. 이 팬츠 배려가 느껴지는 팬츠였어요. 양쪽으로 살며시 들어간 밴딩 때문에 전체 밴딩을 했을 시에는 뭔가 넓혔을 때 안 이쁠 텐데 결혼식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밥 느긋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블랙과 멜란지 두 가지 컬러로 나오기 때문에 평소 조금 더 손에 많이 갈 것 같다 한 컬러로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좀 다양하게 4명의 모델이 다양한 사이즈로 입어볼 테니까요. 이걸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좀 더 시원한 느낌, 캐주얼한 맛으로 입으실 수 있는 나일론 셋업이에요. 나일론 소재감의 셋업을 입고 그런데 가도 돼요? 요즘엔 좀 많이 편해졌더라고. 입어도 되더라고. 나일론 폴리우레탄 혼방으로 바시락 크리스피하면서 좀 잘 늘어나기 때문에 활동성이 좋더라고. 쿨맥스 냉감 소재로 터치감이 살에 닿는 느낌이 시원해. 개인적으로 이런 셋업은 땀 많이 나시는 분, 저요. 그리고 혹은 장마철에 좀 젖었을 때 빨리 말려야 되는 상황이 있으신 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도 심플한 제품으로 적당한 크기의 라펠, 오픈 포켓에 이너 포켓도 양쪽으로.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제품을 살펴보는 도중 당황스러웠던 포켓이 하나 있어요. 뒤쪽 벤트 중앙에 지퍼 처리된 포켓이 있더라고요. 요게 출장을 가시거나 할 때 뭐 여권, 영수증, 뭐 티켓 요런 거를 옷을 벗어도 떨어지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수납 공간이라는데 제 생각엔 이거 비상금 넣어두라고 만든 거예요. 순믹이 아주 좋아. 여기에 매칭되는 바지는 조금 더 단정한 느낌의 테이퍼드 실루엣 바지인데요. 동일한 원단감으로 헛담러인 저에게 안성맞춤입니다. 허벅지 쪽 웰트 포켓이 좀 밋밋할 수 있는 테이퍼드 핏 바지를 조금 더 뽀짝하게 줘서 너무 올드한 느낌이 안 와서 좋았어요. 젊은 친구들 사야 돼. 이제 조금만 나이 들면 친구들이 결혼을 해. 너는 안 해도 친구들은 해. 내가 지금 그래. 이 제품은 세 가지 컬러로 나오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컬러는 네이비와 블랙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4명의 모델 착용샷도 보여드리니 구매 시 사이즈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조금 더 코디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 코디에 사용된 모든 제품들 다 247 시리즈 제품들이니까요. 궁금하신 제품들이 있다면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촐랑 있는 셋업, 바슬락거리는 셋업 둘 다 모두 셔츠 활용이 가능한데요. 이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좀 무난한 톤의 셔츠를 입어라. 기본적인 화이트나 스카이블루 정도? 왜냐하면 결혼식이나 뭐 회사나 주인공은 내가 아니에요. 하지만 요 결혼식이 아주 찔끔은 불편한 자리다, 뭔가 상사님의 결혼식이다 하신다면 더비슈즈 같은 거 신어줘서 좀 더 격식 차려서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에라 모르겠다, 친구놈의 결혼식이야 하시면 조금 더 멋부려가지고 니트타이 같은 것도 내주고 스웨이드 부츠 같은 거 신어주고 그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셔츠 말고 카라니트도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건 개인적인 꿀팁입니다. 날씨가 좀 더워져. 그럼 자켓은 일단 입고 가지만 안에 들어가면 벗어야 돼. 이때 셔츠를 입고 있으면 그 꾸깃꾸깃함이 좀 보이는데 카라니트를 입고 있을 땐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또 추천드립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슈즈는 가는 자리 무드에 따라서 맞춰주시면 돼요. 조금 더 캐주얼해도 되고 아니면 차려입고. 그리고 요즘에 셔츠보다 좀 더 편안하게 비즈니스를 가도 되고 결혼식을 가도 되더라고요. 그럴 땐 티셔츠 하나 입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요때 피할 게 있다면 블랙 셋업에 쨍한 화이트 톤 해가지고 모나미룩.
전 모르겠습니다. 깔끔은 하죠. 하지만 약간 라이트한 그레이 톤으로 좀 한번 바꿔줘도 괜찮거든요. 혹은 살짝 연한 파스텔 블루?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입고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친구의 결혼식이기 때문에 나 조금 캐주얼해도 돼 해서 막 스트라이프 굵직굵직하게 들어간 거. 아니면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렇게 쨍한 초록색. 이게 막상 거기 갔을 때는 괜찮다 싶을 수도 있어요. 자켓이 가려주기 때문에. 하지만 사진을 딱 찍고 나잖아요. 단체 사진에.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진짜 두고두고 나중에 놀림 받습니다. 진짜. 이 상황 피하셔야 돼요. 송은이님이니까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연예인이 아니야. 튀면 안 돼. 나도 사실 경험이 있거든. 그리고 더비 부츠를 이런 신발이 없다고 해서 굳이 사지 않으셔도 됩니다. 스니커즈를 신 때 좀 화려하지 않은 거 있죠. 미니멀한 거. 컴온 맛 독일군 정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캐주얼한 시주를 신고 가면 친구에 따라 회사 분위기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뭔가 예의에 살짝 어긋난 느낌이 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피하자. Suckers. 자,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선에서 갖출 건 다 갖춘 셋업 추천을 드리고 제 기준 실패하지 않을 하객룩 비즈니스 패션의 팁들도 알려드렸는데요. 엄청 특별한 팁은 없어요. 최대한 무난하게 입자. 튀지 말자.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할 사진 남기지 맙시다, 여러분. 그리고 아직 젊은 친구들이 이걸 보고 계신다면 지금은 셋업이 필요 없다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필요하더라. 나도 없었어. 자, 그리고 스토커즈 추천이니만큼 이벤트 빠질 수 없겠죠? 천랑이 셋업, 바지락 셋업 각 3분께 총 6분께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소소한 꿀팁과 할인을 받아올 수 있다면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야들아, 이렇게 입고 가면 안 돼!